3월 10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의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라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함께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힘이고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도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에 가요. 그때요, 포도원을 맡긴 자를 맡겨서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 때가 지나서 소출의 얼마를 거두려고요,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죠. 두 번째 정도 보냈더니 또 그렇게 됐고, 세 번째 정도 보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영접하고 존대하리라 생각했지만, 오들을 아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포도원을 맡은 이 초작인들 참 엉뚱하고 주인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누구예요? 자신에게 충성했다는 거죠. 또요,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맡긴 거지 소유는 자기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맡겼다는 것과 소유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자기네 재물과 물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하고요, 포도원을 맡을 새로운 소작인들에게 주고 간다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선지자들, 그렇게 때린 자들에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접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유대인들은요, 정말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인 이유 때문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한다면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또 언제 학살이 일어납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죠? 아이마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인간 청소하듯 쓸어버리고 가스실로 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이 따르게 되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안다라는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즉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로서의 알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뭘 얻어나? 영광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취했다는 거죠.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우리의 삶도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행위고 이것이 결국 우리 오늘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누가 나에게 일을 맡겨도 열심히 했어요. 내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것은 돌려드려야 합니다. 소출 얼마든 걸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일부라도 뭐 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김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일시적인 맡김이지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정적으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소유된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일시로 위탁된 자처럼 살아가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누리는 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위탁했음을 기억하고 위탁했기 때문에 그 위탁한 것을 잘 지키고 다듬고 가꾸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악한 농부들처럼 행동하지 말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위탁한 자로서, 위탁받은 자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벽에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맡은 악한 농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탁받은 자로서 소유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맡겨준 나의 위탁인 것을 깨닫고 위탁자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정 속에서도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해방되어지도록 인도해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총명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운과 일터와 사업장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담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담교회, 땅끝까지 일어나서 증인되어지는 예담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담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예담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예담제가 복지센터 위에 함께해 주시고 수급자들과 어르신과 요양보선 성기는데 부족한 점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수급자들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작은 도서관 사역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자는 도서관 회의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일 목사님, 이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좀 있고 우리 삶을 주장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